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나이트 로드가 되겠습니다. 뭔가 좀 많아 보이는군. 네바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. 아 나이스.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. 킥비로 제가 잘 쓰겠습니다. 모자가 레전이군요. 반지. 아 일단 보자. 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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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뭐 에디 그거 없나? 와 복잡하다. 서울 아니 꽉 찼구나. 이게 다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. 반지 반지 크리닝 성배 알테어 5성 15%. 이야 아랫잠 지리는데 윗잠이 윗잠이. 야 돈 많이 줬겠다. 가에 구매 산 것 같은데. 언밸런스 하다. 언밸런스 피방놈이. 에디가 다 아쉽네. 18%의 모스 스킬이 2레벨. 아주 쓰레기 쓰레기구만. 아 잠재 말고 모스 스킬이 2레벨. 샤이니 레드 마이스터 심볼? 카핑마 원래 쓰던 거 뭔데? 원래 쓰던 거 없어요? 무기 파프요. 방방무 나였으면은 위잠 돌렸지. 위잠 돌려야지 나중에. 도대체 이거는 무슨 템셋이냐. 원하시는 게 뭡니까? 하나 크게 들고 왔네. 다른 건 다 모르겠거든. 다른 거 다 바꿔야 되는데 얘만 들고 왔어 어디선가. 모자는 앱솔인데 무기는 파프란 말이지. 그러면은 앱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.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지? 모자, 견장, 망토, 신발, 장갑인가? 하나 둘 셋 다섯 3카 5앱 이렇게 가는 건가? 3카 5앱인데 아니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난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. 결론은 다 바꿔야 되는데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.
얼마에 샀냐? 이거는 뭐예요? 아, 착용하고 완료하면 10% 더 준다고? 그냥 대강 맡겼는데? 비밀거래했구만. 비밀거래했어. 템 맞추는 순서 유니온 필수 뭐부터 200 찍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. 템 맞추는 순서? 어떤 기준에 템 맞추는 순서를 얘기해달라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중요하지. 어떤 기준에서 맞춰줘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지. 무기 이런 거 들고 왔잖아. 그럼 엠블렘부터 띄웠어야지.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죠. 그 돈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. 와, 심볼 뭐 레벨이 벌써 13레벨, 16레벨이냐. 레벨업 안 하나? 와, 레벨 부서. 뭐 어떻게 할지 알려줘야지 그걸 따라가지.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지.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. 뭐 다짜고짜 맞추는 순서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되지. 유니온 제로. 유니온이야 제가 그 뭐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. 유니온 공략하는 거. 템 하나하나 맞추려고 매수 모으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거 뭔지. 이게 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가 맞아야지 효율을 발휘하는 거죠. 뭐 다짜고짜 뭐부터 맞춰야 되냐 그러면 안 되지. 밸런스가 맞아야지. 밸런스가 안 돼 있잖아. 그리고 이거 좀 바꾸고. 일단은 대강이라도 밸런스를 맞춰놔야지. 뭐 다짜고짜 하나씩 크게 들어올 거 아니니까. 결론은 내가 얘기해주자면은 그냥 내 캐릭이라고 생각할게. 일단은 버리는 돈으로 한 20억 만들어요. 그래서 일단 얘네들 다 없애요. 얘는 쓴다고 쳐도 필요 없는 애들부터 다 없애. 방어구들 새로 맞추고. 아 근데 꼭 샤이니 레드 써야 돼요? 웅축이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? 일단은 쓴다고 치면은 여기 가로 없고 여기 라인 가로 없고 여기부터 일단 대충 껴주고 그 다음에 크게 들어올 거면 일단 이피아도 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한 20억은 20억 정도 해가지고 버릴만한 템으로 9퍼에 만화야 공십 정도? 대강 껴줄만한 거 해주고 그 다음부터 크게 크게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영순이야 파사부죠? 큰 게 들어올만한 거. 그 다음에 옵션에 방어구는 그냥 괜찮은 거 먼저 들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. 큐브는 나중에 해요. 이거 중요한 이게 영순이가 아니에요. 일단은 파사보 오웹솔 3카 오웹솔인데 도적 3카 오웹솔은 좀 모자가 좀 에러인 것 같아. 내가 보기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3카 오웹 모자 랩솔과 나쁘지 않나?
애매한데? 무기를 뺀 3카 5입이라 세 맞추는데 어느 정도 드냐고. 그거야 모르지. 해봐야 자기가 얼마나 할지가 중요하지.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. 아니 근데 앱솔을 갈 거면 앱솔을 가지. 아니 카루타 갈 거면은 그냥 4카 웨이프하면 안 되나? 갖다 버리고 뚜껑 사가지고 3카 5웨이프를 이렇게 간다고. 괜찮나? 나도 잘 모르겠네. 한 번도 안 해봐서. 근데 별로일 것 같긴 해.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. 테마투는데 얼마 들어가냐? 자기 껀덕지에 따라 다르고. 4카 5웨이브를 할지 뭘 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 할지 먼저 선택을 해야지. 뭐 앱솔 견적이 있으니 무기 팔고 뭐 앱솔이나 뭐 아케인을 가야 돼. 이상한 얘기. 이거 얼마나 한다고. 무기가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무기에 맞춰가야지. 뭐 견장에 맞춰가. 유니크짜리 옵션도 안 띄어져 있는 거야. 4카 5웨이브 가려면은 모자 팔고 견장 신발 망토 이렇게 다 사야지. 뭐 다 없어. 템새로 맞춰야 돼. 모자 팔고 뚜껑 들고 와야지. 얼마 필요할지는 자기가 맞춰서 하는 거고. 그럼 방법 없네요. 무기 4카 5웨이브 팔 거면은 모자 팔아가지고 뚜껑 들고 와야지. 또 궁금하신 사항? 결론은 나머지 템은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. 궁금하신 점? 아, 코어 모광 아이템인지 모르겠다고? 쇼타 맞고 써던. 잘 해놨네. 여기 하나 더 해놨네요. 이것도 맞아요. 써던 다크플레이어 포시즌 서브로. 이것도 맞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. 아, 이만 된 것 같군요. 감사합니다. 무기만 좋은 나이트로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